수술비 보험은 다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어느 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아무리 비교하고 머리를 짜내고 여러 군데 비교 연적 해봤자 결국에는 포기하거나 대충 가입한다는 거죠. Nope. 그런데 그분들이 꼼꼼히 비교해서 나름대로 잘 가입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과연 좋은 상품으로 가입을 했을까요? 저 보험왕의 수수비 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하고 보험료 대비 가성비 대비 잘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수비 보험 혹은 수수비 플랜을 가입할 때는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를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수수비 중 가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 바로 질병 수수비거든요. 질병 수수비는 진단서에 질병 블루코드를 막론하고 절제, 절단 단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질병 수수비 중 유일하게 지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서 보장되는 요실금이나 치액 수술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또한 질병 수술비 보장 한도가 50만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나머지 보험회사에서는 질병 수술비가 손해보험 수술비처럼 요실금이나 치액, 임신 출산 관련해서 재앙 절개 보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는 D사, 오로지 D사만 질병 수술비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가입하는 수술비가 바로 1종부터 5종까지 종수술비 특약이에요. 1종부터 5종 수술비 특약은 손해보험에서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종수술비 특약은 생명보험에 있는 수술비처럼 동일하게 보장이 되는 데가 D사, M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D사와 M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생보처럼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요실금, 재앙절개, 그리고 치액수술비가 보장이 1종이 된다는 거죠. 그럼 D사와 M사 외에는 모든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처럼 요실금, 치액, 임신출산 관련 재앙절개 수술비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한 종수술비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5종 같은 경우 2,000만원까지 보장을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1종부터 3종까지 보장 한도가 높게 구성하는 회사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가 유리한 회사로 가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준비할 사항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뭔 일이 수술비가 많은지 77대, 64대, 101대, 84대 등 매우 많은 특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숫자가 많다고 보장 범위가 넓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블루코드가 넓게 나열한 것뿐이지 보장 내용은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또한 보장 한도가 1,000만원 구성했다고 해서 101대, 64대, 84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1,000만원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1,000만원 보장이 되는 한도는 질병 블루코드가 7개에서 많게는 12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가지나 12개의 보장 항목들이 비관열이 아니고 관열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아! 이며 1,000만원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단 관열 수준만 해당이 되므로 비관열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D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더 높게 구성이 되지만 관열과 비관열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관열과 비관열 수술비 특약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보험회사가 관열과 비관열 구분 없이 모두 다 보장을 해줬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관열, 비관열 약간 본인의 입맛에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가지고 약간 좀 관열, 비관열 말 꼬여서 따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다 지급해줬고요. 따라서 예전 수수비 보험이 워낙 좋기 때문에 5년이나 혹은 10년 그 이상 된 보험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삭제나 감액,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설계사가 그런 보험들은 해약해야 된다, 아니면 감액이나 수정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 설계사 절대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77대 보장되는 지사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관여나 비관여 구분 없이 보장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이 1,000만원 한도가 20개에서 30개 내외의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타사에서 7개에서 12개 정도 질병 코드보다는 오히려 더 많고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보장 범위 내에서도 매우 넓다는 거죠. 대부분 설계사분들에게 관열 비관열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관열은 피를 보는 거, 비관열은 피를 안 보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거, 정말 무식한 발언이죠. 비관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시경 검사, 혹은 두 번째는 카테터 수술, 세 번째는 신의료기술에 해당이 되면 비관열로 수술이 간주해서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관열적 수술이어서 관열에서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참, 신의료기술에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치료나 방사선 물질 주의, 중시 전맥과 삽입술만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비관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깜빡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질병수술비는 요실금이나 치액금, 그리고 보장한도가 높은 회사로 구성하는 게 좋고요. 종수술비 또한 1종에서 2종 수술비가 많이 해당이 되므로 한도가 높은 쪽, 그리고 5종도 최고 2천만 원까지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수술비도 생보와 똑같이 치액이나 요실금,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해서 재앙적에도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 회사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회사는 D사와 M사가 생보처럼 보상을 해주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손해보험처럼 해주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그 장점을 좀 제대로 흡수한 D사와 M사,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톡이나 문자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에서 보험왕을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